손쉽게 누구나 초보자들도 쉽게 유튜브 영상에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자막으로 업로드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트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에 다국어 자막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국어로 다 잘해야 꼭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앱 하나만 알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자동으로 이제 번역해 가지고 다국어 영상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브루라는 앱이 있어요. 영상을 재생하면은 자동으로 영상의 소리를 인식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해 주는 그런 앱이에요. 이런 게 정말 AI 기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100% 인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중간중간 좀 수정을 해줌으로써 수작업으로 이제 자막을 다 일일이 다는 것보다는 좀 편하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브루라는 앱의 또 특징이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영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까지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 번역을 시켜서 자막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브루라는 앱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상정합니다. 영상을 불러와 주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 주세요. 이 영상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다음 다음을 누르면 음성 인식 언어로 선택해 달라고 뜨는데, 음성 인식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선택해 볼게요. 음성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 중이에요. 음성 인식 분석이 완료가 되면은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자막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제 디저트를 한번 먹어볼게요. 보면은 음성 인식 100% 인식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글자로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디저트를 한번 먹어볼게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하단 부분에 눌러가지고 이제 디저트를 한번 먹어볼게요. 촬영도 하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지금 여기 2층 공간인데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수정을 해줄게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에 따라서 재생을 해가면서 해당 부분의 자막을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음성 인식에 따라서 꼭 똑같이 뭐 자막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자막을 수정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왼쪽 메뉴를 선택하시면 자막 파일을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SRT 파일로 내보내기 하면은 여기서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게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라고 표시를 하고 저장을 해둘게요. 그런 다음에 한국어는 제가 일일이 다 손을 봐줘서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막을 번역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현재 자막을 대체해서 이번에는 영어로, 그러면 영어로 번역이 돼서 자막이 생성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뉴 버튼을 눌러서 자막 파일 내보내기를 눌러서 파일의 저장,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편집해 주시고 저장. 영어는 또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자동 번역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한국어가 제일 완벽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국어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메뉴를 누른 다음에 번역하기, 현재 자막 대체 버튼 눌러준 다음에 이번에는 중국어로 해볼까요? 중국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메뉴 버튼 누르고 자막 파일 내보내기, 파일 저장, 중국어 완료, 저장. 한국어를 포함해서 6개국어로 자막이 번역이 되잖아요. 6개국의 자막을 생성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하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파일 앱에 가시면은 자막 편집에서 보면은 좀 전에 만들었던 지금 4개국어만 보이죠? 일단 4개국어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개국어를 만들어서 자막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유튜브 사파리 페이지도 들어가셔서 채널 자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영상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막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하단에 언어 추가 버튼이 있잖아요. 영어를 선택한 다음에 자막을 추가, 파일 업로드가 있잖아요. 타임라인을 포함한 파일을 생성했기 때문에 타임라인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탐색, 저장했던 자막 편집 폴더에 들어가서 영어 자막을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막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타임라인에 따라서 영어 자막이 떠오르죠? 그럼 이제 게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 영상에 업로드한 자막이 표시가 돼요. 맨 오른쪽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맞춰서 자막이 틀린 부분을 나중에 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영상을 제작할 때 일일이 다 자막을 투작업으로 자막 작업을 했었어요. 영어 자막 같은 경우는 같이 넣는 영상도 있었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되면은 아무리 확인을 꼼꼼히 잘 했어도 자막이 틀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업로드된 영상은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 자막을 볼 때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SRT 이제 자막 파일로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막 파일을 업로드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막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훗날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폰트 저작권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SRT 파일로 자막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그런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해당 영상을 재생을 해주세요. 영상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세 개가 있거든요. 그걸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 보면 자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막을 클릭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올렸던 영상 자막들이 보이게 돼요. 6개 국어가 보입니다. 원하는 자막을 선택해주세요. 전 영어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영어로 이제 자막을 선택한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게 되면은 영어 자막이 하단에 노출이 되면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페인어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영상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을 다시 눌러가지고 자막 탭에서 스페인어를 선택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영상을 플레이 해주게 되면은 스페인어가 자막으로 보이게 되면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막이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은 영상 상단에 보시면 CC라고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CC라고 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 클릭해 주시면은 자막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타국어의 언어를 좀 넓혀가면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국내 국한한 영상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영상을 여러분도 제작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쉽게 영상을 이해할 수 있게 타국어를 자막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많은 국제적인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설명한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본인이 선호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자막 기능이 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브루 앱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